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영한 선생님 모실 텐데요. 자, 이분은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티타임 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모니카, 러브리 하모니카 회원들하고 네, 색소폰하고 함께 다 연주를 들어봤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주고받는 게임 좀 해야 되겠어요. 성남 시민 여러분들, 성남 살기 좋아요? 더 크게 얘기해요. 내가 이재명이한테 이야기할란께. 살기 좋아요? 네! 와, 여기는 축복받은 동네 맞네요. 저희 동네는 다 쓸어버려가지고 다 뒤져버렸는데. 이 동네는 살만하네. 여기 다 오신 거 보니까. 역시 성남 시민 다운 모습이에요. 부럽습니다. 제가 내년에 일로 이사 올게요. 네? 옥탑방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드라마에 나온 옥탑방. 거기서 연애 좀 해보게. 저기요, 제가 이런 사회를 보는 걸 한 20년 봤는데, 예, 성남시에 와서 이게 가요, 한국 가요 방송에 MC를 보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와, 전부 가슴이 아파요. 전부 엄마, 아빠, 내 동생들은 다 어디 갔나?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어? 어린이날인데 나빴어. 그쵸 오빠? 나쁘죠? 예. 하여튼 우리 한국가요방송 성남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수분들이 훌륭하게 배출된 그런 곳이 성남에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죠? 만약에 이게 저희 동네에 있으면 여기 안 와버려. 우리 동네 돼버리지. 맞죠? 예, 예. 역시 성남 시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이럴 때. 예, 저는 라이브정입니다. 라이브정.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러니까는 이거 멘트 안 나가게 편집할 거니까 제가 박수 한번 크게 치라 하면 연속 두 번 쳐야 돼요. 왜 치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카메라 감독님 지금 고생 많이 하시죠? 네, 계속 고생하셔야 돼요. 이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을 위해서 두 번을 힘차게 쳐주세요. 아셨죠? 카메라에 잡힙니다. 지금부터 시작! 와! 한국가요방송! 대박! 다다다다다다! 우와! 한 번만 더! 자, 저기 서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거는 멘토용이에요. 카메라용. 아, 여러분 정말 멋지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식량 플랫폼 사무총장님으로, 네, 가수는 아니십니다. 네, 우정 출연으로 문경환님께서 올라오셔서 장윤정의 꽃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네, 박수 올라오세요. 맞이해주세요. 네, 음악 큐 주세요.